연인에서 길채가 잡채가 돼버린 11회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오늘은 12회 예고편을 먼저 간단히 정리한 후에 구원무와 길채의 혼인에 대해서 우리가 원했던 방향이 아닌 왜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는지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다시 길채를 응원하고 장영과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응원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먼저 연인 12회 예고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종종이에게 이미 틀렸어, 네 주인은 왕야께서 점 찍었어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왕야란 말 그대로 왕을 높여 부르는 말로 대부분은 황제의 아들이나 동생입니다. 즉 길채와 종종이는 포로로 끌려오자마자 왕야에게 팔려 청나라 왕족의 시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새로 들어온 시녀가 왕야의 눈에 들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후궁들의 시기 질투로 길채는 손가락이 잘릴 뻔하고 꽃병을 이마에 맞아 이마까지 찢어지게 된 것이죠. 한편 종종이는 길채가 크게 다치는 등 상황이 안 좋아지자 왕야 집에 찾아온 한조선의 관리에게 이장현 나리를 아시냐고 물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장현은 길채가 청의 포로로 끌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사이 조선에서는 양음과 남현준이 길채를 찾으러 청으로 향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무는 딱히 찾을 생각이 없는 듯 보였죠. 이어 장면이 바뀌고 어디론가 끌려가는 길채와 종종이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이때 이마에 없던 상처가 있는 걸 보니 아마도 왕야 집에서 내쳐진 듯 보입니다. 이후 노예시장에 나온 길채와 종종이를 장현이 돈을 주고 구해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장현이 지키는 것은 저의 몫입니다라고 말한 대상은 길채가 아닌 세자인 듯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길채와 구원무의 혼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9회에서 장현이 조선인 포로를 잡아다가 용골대에게 바치면서 시청자들에게 욕을 먹었던 장면입니다. 당시 장현은 용골대가 폐하께서 도망친 포로를 잡아들이는 걸 중요시한다고 하자 스스로 쓸모있는 놈이 되겠다고 말하며 사악한 모습을 선보였으니까요. 그런데 11회에서 장현과 용골대와 나눴던 이 대사가 모두 빠지고 장현이 량음의 부탁으로 인해 조선인 포로들을 모두 비싸게 돈을 주고 사오는 장면이 추가되었죠. 즉 장현에 대한 비호감 스토리를 세탁기를 돌려 다시 호감 스토리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길채와 구원무의 혼인에 대한 내용도 다시 무언가 추가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 시점은 길채가 장현에게 가던 도중에 마음을 바꾸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장면쯤이나 길채가 나루터에 장현을 마지막으로 보러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도대체 길채는 왜 구원무와 혼인을 파기하지 못하고 치러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구원무에게 꼭 좋은 안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께 최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답은 구원무의 두 얼굴입니다. 알다시피 구원무는 강화도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채에게 자신이 구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가 대장간에서 길채가 다시 묻자 쑥스러워서 그랬던 거라며 장현의 공을 뻔뻔하게 가로챘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구원무는 장현의 공을 빼앗은 대가로 하급 무관에서 종사관의 자리까지 올라섰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구원무의 모습은 장현과 떠나려던 길채를 유인하기 위해 길채 아버지를 미끼로 썼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남현준이 길채가 장현을 따라갔음을 알렸을 때 남편이 간통한 사내와 아내를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며 반드시 장현을 죽여본을 보이고 반드시 낭자를 잡아와 그 죄를 묻겠다는 식으로 말했죠. 두 번째 답은 바로 어우동입니다. 그 이유는 드라마 연인 이외에서 이미 길채의 운명을 언급하는 복선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내용인지 혹 모르실 분들을 위해 지난 2회로 가보겠습니다. 길채는 송추알배 회혼례식에 장현과 함께 참가했었습니다. 이때 길채는 주위에서 자신을 보고 수근덕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장현에게 이렇게 묻죠. 쟤들 나를 놓고 또 뒷소리를 하는 모양이지요? 이번에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자 장현은 이렇게 답하죠. 낭자가 필시 성종조에 교형당한 어우동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이죠.
이에 길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어우동처럼 내 마음도 여러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변치 않을 사람에게 변치 않을 마음을 주는 것뿐인데 말입니다. 이 대사를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끔찍한 복선이었습니다. 참고로 어우동은 간통을 저질러 1480년 10월 18일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우동의 죄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강상죄입니다. 알다시피 강상죄는 본인을 처형함은 물론이고 가족을 노비로 삼고 파가저택하며 의포도 낮추고 수령을 파직하는 등 당시 내릴 수 있는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길체는 고향인 능군리뿐만 아니라 한양에서도 소문이 안 좋았죠. 공순약과의 혼담 얘기도 구원무와 혼례전부터 저작거리에 퍼질 정도였으니까요. 즉 길체는 장현은 물론 강상죄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돌아섰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리고 방두네나 남현준이나 은혜가 아니면 강상죄 얘기를 길체에게 할 사람은 구원무뿐이겠죠. 자신에게 돌아만 온다면 장현의 간통죄도 묻지 않고 길체에게는 강상죄도 묻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러고 보니 여기서도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모든 걸 던지는 길체의 이타적인 삶이 그대로 드러나고 마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현준은 백면서생에 은혜 등골 빨아먹고 있었고 길체 동생은 시집도 안 갔고 아픈 아버지의 막내 동생은 물론 대장간 식솔의 종종이와 방두네까지 모두 길체가 먹여 살려야 했으니 그리 돈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 다시 구원무와 길체 혼례식 날로 가보겠습니다. 전 솔직히 구원무와 혼례를 치르던 길체의 모습에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자꾸 구원무의 눈치를 보고 살피는 게 보였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말을 못하겠는지 길체는 술부터 먹고 용기를 내서 말했죠. 좋은 안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구원무에게는 끝까지 서방님이라 부르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밤 길체는 밖으로 홀로 나와 달을 바라보며 장현을 떠올렸겠죠. 비록 원치 않은 결혼을 강제로 했지만 오직 변치 않을 마음을 준 건 장현뿐이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착한 줄만 알았던 구원무가 정말 무섭게 느껴지네요. 길체가 납치당했을 때도 찾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던 그 모습도 낯설고요. 만약 예전 같았으면 분명 발벗고 찾아 나섰을 텐데 말입니다. 어쩌면 구원무는 길체가 청에서 돌아오더라도 길체를 환양녀로 취급해 이혼을 통보하고 버릴지도 모르겠네요. 당시에는 환양녀들은 정조를 잃었다는 이유로 남편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이혼 청구를 받았다고 하니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혼을 당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또다시 환양녀라는 이유만으로 유교를 중시하는 아버지에게 목이 졸리고 버림받는다면 길체의 운명은 너무 가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길체를 받아줄 사람은 장현뿐이겠죠. 지난 11회에서 구출된 영랑이 오랑캐에게 몸버린 자신을 싫어할 것을 걱정하자 이렇게 답했으니까요. 개에게 물리면 내 몸버렸다고 할 거냐? 미친놈한테 한 대 맞았다고 맞은 자리가 더러워졌다고 할 테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